What's your question? First, again, please. First, again, please.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면 모든 토파보는 연구팀 토파보 시간이에요. 오늘은 뭘 토파볼 거냐? 영어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제가 요새 영어 수업을 필수적으로 듣는데 대학 기본 영어라고. 예. 웃으세요? 아니요. 아, 가장 약간 초급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회화적으로 제가 우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회화가 조금 안 되는 게 속상하네요. 떡당해. 띠니는 떡당. 저도 요새 영어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은 게 대학 들어와서 꼭 하고 싶었던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연애? 교환학생인데 교환학생 하려면은 영어로 면접을 봐야 된대요.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할 수 있을지 너무 고민이 돼서 요새 영어 실력에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보단 잘할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지저스님은 국제대잖아요. 우리보다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지 않나요? 그쵸.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교수님들이시고 실제 외국인 학생들도 있고 외국에 어렸을 때부터 살던 친구들이 있어서 애들이 말을 하면서도 영어를 다 섞어줬어요. 술을 마시고 취하면은 영어를 해요 애들이. 우와! 참 이게 주사야.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나 외국에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랑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제 영어 회화 실력에 진짜 도움을 많이 됐어요. 저는 그런 외국인 친구들과 뭐 영어나 다른 언어로 대화할 기회가 매우 적어요. 근데 요새는 또 어떤 시대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저희 흐름에 발맞춰서요. 영어 회화를 화상 채팅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플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영어 회화 실력은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토파보려고 합니다. 제 거부터 볼까요? 갑시다. 아까 말했지만 교환학생이랑 그런 걸 가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또 교환학생 가면은 친구들이랑 직접 대화를 그치. 해야 되는데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너무... 글로벌 인싸가 되고 싶어서? 외국인들이 정말 사용하는 그런 실생활 영어 표현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Hi. I'm hungry. I will eat meat. 야 못하네 너 뭐야 국제도 맞아? 국제도 맞아? 아 나 이제 잘해 이제 못 잘해. You just ate a really good meal. No, I will eat. Not started yet. Ah, I'm going to eat dinner. 뭐야 잠깐만 나 스타트했어? 나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 거라 기분이 좋다 이래서 I will eat good meal. Ah, you already eat? 해가지고 No. Not start. 나의 저녁은 아직 시작. 어벤져스 나올 것 같아.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아. Not start. So, do you have a question for me? Any question. That I can use when I go to abroad because of exchange student. I'm new here. Do you know of a good restaurant? Millions of restaurants in the U.S. Yeah. Not all of them are good. 되게 듣기만 하시네요. 영어 회화가 아니라 리스닝. 아니야 말 많이 했어요. When I see very beautiful person. 너 이렇게 수줍어해. 뭐야. 아 여기가 거기야. 뭐야. 내가 만약에 교환학생 가서 매력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아 뭐라고 해야 말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If you meet a boy or a young man that you like, don't tell him. don't tell him. 말하지 don't 마라. Tell him. 우리 아빠 같았어 진짜. 와. 완전 이거는 인생에서 우러나온 거. 이건 진짜 조언이다. 이거는 진짜. The man starts to oh me. 와 맞아. can take it. 맞아? 그치 갑자기 말을 걸어오잖아. 그러면 진짜. 왜 그러시죠? 약간 이런 게 따라한 거지 나는. 나는 겸손하게 있는데 또 약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몰라요? 넘어가죠. When 6 months or 1 year go by, the person seems to be serious, not looking at other girls, only you. Now you can say, you know what? I really like you. 와. 진짜. 와, 울림이 있다. 와, 울림이 있다 이거 진짜. 미네소타에 있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제.
근데 아시아에 있는 너한테 이런 말을 해주신다는 게 참 진짜 인간애가 느껴진다. 인류애? 아, 인류애요. 그러면 신이가 얼마나 더 잘했을지. 얼마나 또 아까 제 거 막 비웃으시던데 또 아니야. 얼마나 잘해도 청산 뉴스 하셨을지. 일단 보기 전에 변명을 하자면 네. 저는 일단 영어를 못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인정을 하고 저는 일단 미래에 방송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를 뛰어넘어서 한번 우리 한번 비즈니스적인 비즈니스적인 대화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한번 봅시다. 한번 볼까요? Hello. 뭐야? 어디야? 어디서 한 거예요?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운동? 그러니까 이 뭐야 이게? Can I use this video on my channel? 오, 젠틀하게 물어봤잖아. For what reason, my friends? Because I want to show subscribers my English skill이 기억이 안 나는데. Power. English power. 능력이란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와, 영어의 힘. 와. My hobby is hip hop. 와우! 이건 진짜 무슨 초등학교 때 하던 장사 아니야? 아, 웃으시잖아. No, it's hip hop, yeah. Oh, yeah. Like K-pop? K-pop? Oh, K-pop? You know K-pop? Yeah. You know BTS? Yeah. BTS! 근데 다섯 단어 넘어가는 문장이 없네. 오빠가 말하는 말 중에서. 아니야. Do you know Psy? Do you know BTS? My hobby is hip hop. I'm from Korea. 대화 되잖아. 그렇지. Can you tell me what do you think about the English education system in Korea? What's your question? First again, please. First again, please. 이게 무슨 소리세요? 한 번 다시 해주세요. First again, please. 구글 번역기 같아. 진짜. 왜? 왜 그런 표정으로 보는데? 다른 나라 가본 적 있느냐? Essentially, I go Hong Kong. No, not I go, I went. I go Hong Kong은 뭐 초등학생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영어 유치원. Go went 이거 I went라고 해. 현재 시제 go 과거 went. 아니 그러니까 배우긴 배우지. 글로 배우는 거랑 말로 하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 그러면 가다 생각하고 뭐가 생각나? Went가 생각나? Go가 생각나? Went. 그러면 아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는데 뭐 이렇게 놀려대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진짜 한번 봅시다. 저도 영국에서 살고 계시는 엘리자베스 선생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좀 영미권 스터디 많다 보니까 진짜 영어를 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 고민을 그래서 털어놨거든요. 진짜 모든 수업이 영어로 되고 아무래도 저는 한국에서 좀 오래 살았고 또 외국에서 살던 친구들에 비해서 확실히 실력 차이가 나니까 제 영어 실력이 좀 괜찮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얘는 말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오빠는 말을 아니 너가도 안 했잖아. 자기는 방청객이었으면서. Yes. 얼마나 잘했나 한번 봅시다. Actually, I'm working as a YouTube creator, so is it a piece of video on my YouTube channel? 뭐라고? 잠깐만 나 못 들었어. 아 근데 처음에 내가 너무 급하게 얘기해서 이분도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하셨어. 와. So what would you like to talk about today? 완전 용기 빠르다. 진짜. How to tattoo tattoo. 맞아, 나 걱정이 있다. 좀 내 실력이 괜찮은 건지 답정 너. 답정 너. UK분에게 답정 너를 시전했네. I'm wondering about my pronunciation or tone is good or bad. It sounds absolutely fine. You do your English sounds good. Your accent is good. 약간 당황하셨어.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본 거. 나 잘해? 이런 거. 이런 거 처음 알아봐서 살짝 당황하시고. So tell me about your job on YouTube channel. My YouTube channel's aim is to advise Korean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about education or entering a college. I want to ask you whether my pronunciation or accent is good. 또 물어본다. 근데 이거 진짜 좀 대박. 야, 네가 물어도 야 세 번 물어 세 번. 야 이미 대화가 잘 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나요 잘. 막 컬리지 뭐 이런 채널이다. 근데 나 발음 좋아. 그래서 만족스러웠어? 인정받아서? 응.
진짜 좋다고 해주셨어. 나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도 물어보랬거든? 근데 나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아 진짜 your English is so good 이렇게 해주셨어. 또 물어볼까 봐 무서워가지고. 아 땡큐 so much 그랬지. 약간 육아네 육아. 글로벌 응애응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의 영어 실력을 돋파봤는데 어떠셨어요? 이거 해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해가지고 기운 나가서 조금 자존감이 올라왔어. 우리는 물어봤으면 아 왜? It's okay. 왜 넌이 아니라 아직 저 같은 경우에는 튜터분이 막 말하면서 막 상황극 다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제스처 다 해주시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튜터 선생님분들 목록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교육 관련된 자격증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직접 해보면서 너무 믿음이 갔고 저는 뭐 국제대라서 이렇게 다른 외국인분들이랑 마주칠 기회가 많지만 솔직히 외국인분들이랑 직접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 나누고 그럴 기회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상 채팅 통해서 외국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게 진짜 자기 회화 실력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너무 될 것 같아요. 대학생이 돼서는 영어를 좀 잘해봐야겠다. 영어를 잘하는 애들 진짜 많으니까. 그랬는데도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약간 많이 후회도 약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를 지켜보면서 너는 별 나랑 차이 없었고. 자존심 상해. 저도 이 어플을 꾸준히 이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회화 능력이 조금은 그래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쵸?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한국말 너무 잘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용한 이 캠블리 어플을 다운받으실 분은 이 밑에 자막에 나오고 있는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무려 15분을 무료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다운받아주세요. 여름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밑에 고정 댓글이랑 영상 설명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아 그게 아니야? 와 진짜 이거는 구독하고 좋아요 수고야? 끝.